자, 그녀는 과연 어떤 찜을 선보일지 기대가 됐는데요. 자, 그런데 꺼내놓은 건 채소들입니다. 보통 찜 요리하면 떠오르는 게 갈비찜, 해물찜이잖아요. 자, 그러나 희재 씨의 찜 요리의 재료는 오직 형형색색의 채소들 뿐입니다. 자, 언제부터 이 채소찜을 즐겨 드셨나요? 한 4, 5년 된 것 같아요. 대사증후군이 있어서 살도 잘 안 빠지고 그래서 이제 찾다가 채소 요리가 좋다고 해서 찜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. 이 출산 후 대사증후군으로 고생을 했다는 희재 씨. 하지만 채소찜 요리가 그녀의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요. 우선 익히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기도 하고요. 또 수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날 것보다 소화가 잘 되고 또 맛도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양을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네, 이 채소찜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 있는 자투리 채소까지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. 마늘하고 땅콩을 같이 짜볼 거예요. 하지만 그녀만의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는데요. 채소를 찔 때 마늘과 땅콩 등을 함께 찌는 거였습니다. 간단하게 손질을 해서 중불에 10여 분 정도 쪄내면 오케이. 참 쉽죠? 이제 다 된 것 같아요. 몸에 좋은 마늘을 쪄서 먹으면 날것으로 먹을 때보다 덜 자극적이어서 많이 먹을 수가 있고요. 또 땅콩 역시 껍질째 쪄서 먹을 경우에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삶거나 찐 풋땅콩은 볶음땅콩에 비해 지방 함량과 칼로리가 낮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. 필수 아미노산 감소가 적으며 우리 체내에서 항산화 효과와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는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속껍질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쪄놓은 채소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. 채소찜과 비빔장만 있으면 입맛도 끄는 비빔밥을 만드는 데 1분도 안 걸리고요. 또 다양한 채소를 넣고 쌈으로 먹어도 그 맛이 또 일품이죠. 초고추장을 약간 넣고요. 그다음에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여기에 고추장 아치를 한 2개 정도 넣고 있어요. 이제는 희재 씨네 가족 모두 채소찜을 즐겨 먹게 됐다는데요.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채소찜을 만들어 먹을 정도라고 해요. 채소찜을 먹으면 채소에 수분이 많아서 금방 배가 불러요. 많이 먹어도 살찔 걱정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.